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생방송 시시각각입니다. 안 그래도 봄, 가을이 짧아져서 아쉬운데 벌써 여름인가 싶은 그런 계절을 맛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오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반팔 입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민소매 입고 다니신 분들은? 네. 아, 민소매는 아직까지 없으셨고. 봤어요, 그래도. 민소매도요? 있었어요. 아직 4월인데 뭐 올여름을 미리 보게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요, 좀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학창시절에 팬현상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 산맥을 이렇게 바람이 막 넘고 하는 그 현상 비슷한 게 있어요. 네, 늦봄부터 예. 초여름까지 이 태백산맥을 넘는 바람이 고온 건조해지는데 네. 이때 부는 바람을 높쇠바람이라고 하거든요. 높쇠바람? 어,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반짝 더위를 가져오는데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구는 내일 30도까지 올라가고 경주는 예. 31도까지나 올라간대요. 내일까지만? 네, 내일까지만. 일단 내일까지. 모레부터는 그래도 평년기온 대체한다고 하니까. 네. 뭐 이렇게 덥다 그래도 해 떨어지고 나면 또 이렇게 선선한 느낌이 있어요. 일교차 15도까지 난다고 하니까요. 일교차 떨어질수록 또 면역력도 함께 떨어진다니까. 네. 일교차가 커질수록 면역력도 커질수록, 떨어진다니까. 네. 예, 겉옷 챙기시면서 체험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반짝 더위가 내일까지 온다곤 하지만 사실 봄은 참 즐기기에 예쁜 계절이잖아요. 좋죠. 특히나 전남의 순천만은 더 싱그럽고 초록빛 소식들로 가득하다고 한데요. 네. 이 순천만에 있는 국가정원을 200% 잘 즐길 수 있는 방법 네. 준비했습니다. 햇살 따스한 봄날, 순천만 국가정원엔 사람의 온기가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이 송유라입니다. 오늘도 제가 외롭지 않게 옆에 양성화 리포터와 2주째 짝꿍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2주 동안 함께하는데 저도 뭔가 좀 별칭, 별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긴 하네요. 네. 뭐가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알람이 되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소식 제대로 알람처럼 울려드릴게요. 정원 알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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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알림이 알람이? 괜찮네. 그럼 오늘 알람이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왜요? 오늘 일정이 아주아주 빡빡하거든요. 순천만 국가정원의 진 면목을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잠깐만. 준비 되셨죠? 알람 울린다. 빨리 출발합시다. 하나, 둘, 셋. 출발! 따라따라! 가자, 가자, 가자. 파릇파릇 희망이 움트는 정원.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즐거움을 안겨주는 넓고 푸른 정원에서 정원 알림이와 알람이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야, 오늘 또 우리 정원 알림이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오늘 처음 인도하는 거 보니 이곳이 범상치 않은 곳이군요. 그럼요. 이곳이요. 정원 박람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작가분들이 심혈을 기울인 그런 공간이라고 해요. 이름하여 순천만 가든 쇼. 나 쇼 좋아하잖아. 렛츠 쇼타임! 가든 쇼 만나러 갑시다. 고고. 요요요! 여기가 쇼장이야? 여기. 여기. 국제적인 정원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공모의 수상작들이 순천만 국가정원 안에 조성된 순천만 가든쇼.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심사단이 세계적 수준의 작품으로 인정한 10곳의 실외 정원과 20곳의 실내 정원이 꾸며졌습니다. 가든쇼 감독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얼굴에서 지금 가든이 보입니다. 가든이요? 가든이 보이잖아. 맑으셔, 맑으셔, 맑으셔. 가든쇼가 뭐예요? 가든쇼라고 하면은 작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이 작품을 만드는 것인데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기능을 넘어서 작품을 감상하고 보면서 관람객들이 아, 나도 이런 정원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우리 집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정원에 대한 이제 문화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든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작가님들이 만든 작품 정원들이 모여 있는 곳인 거네요? 네, 작가님들이 만드신 작품 정원도 10개가 만들어져 있고 네. 아마추어, 시민 가드너, 학생들이 참여하는 실내 작가 정원도 20곳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이제 네덜란드라든가 파키스탄 그런 쪽에 참여하셨고 네. 예, 실내 작가 정원에서는 일본, 중국 이런 쪽에서 많이 참여하셨어요. 오.
여기 학교 정원이에요. 네. 예, 이름이 특이한데요, 학교 정원? 학교 정원을 이번에 만든 목적은 네. 단순히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일상 정원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는 학교에서도 실내나 실외나 정원적인 요소를 넣어서 학습 환경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얘들의 뭐 정서 또는 뭐 감정 조절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의 환경을 모델링 해봤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실제 학교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저희들이 학교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 어느 학교든지 이런 요소는 가지고 가서 한 번쯤 만들어 보실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학생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조성하는 거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더 궁금한 게 뭔지 알아요? 감독님은 과연 집에 정원이 있느냐?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그래서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럼요. 더 넓은 공간에. 누구나 정원을 누리고 사색하도록 조성된 순천만 가든쇼. 정원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와 철학이 깃든 정원에선 정원 문화의 정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여유가 공존하기에 우리는 정원을 사랑하는 거겠죠. 순천만 가든쇼 최우수상 수상작품 웰컴 가든. 그 안에 담긴 정원 철학을 살펴볼까요? 작품 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쁘다. 이 붉은색 포인트가 눈띄고 약간 좀 수준이 좀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준이 확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볼 때마다 개성 넘치는 정원들 덕분에 약간 또 행복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설마 약간 설마. 차림새로 보아하니 이 정원을 만드신 아 예 맞습니다. 아 잠깐 여기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야 들어오자마자 뭔가 약간 나를 반겨주는 그런 느낌. 아, 이게 정원 이름이 또 웰컴 정원이잖아요. 네. 우선 최우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와 최우수상이야. 처음에 이 웰컴 정원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웰컴 정원은 이제 육지와 바다 사이에 갯벌이 있는데 그 갯벌에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가 있잖아요. 동식물. 네, 그래서 정원 자체는 이제 그런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디자인했고 그렇게 이제 시공이 된 상태죠. 그래서 바다풍의 느낌, 그다음에 저런 파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새 날개를 좀 형상화해서 그 아래에 있는 알, 그래서 철새들이 이제 쉬어가는 그런 공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생각을 해서 웰컴 가든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럼 관람객분들이 웰컴 정원에 와서 어떤 걸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관람 포인트, 관람 팁 그렇지. 뭐가 있을까요? 바라는 게 있어. 이 파고라의 저 너머의 언덕과 이 공간이 좀 분리된 것 같은 하겠지만은 사실 이게 되게 어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조화를 시키려고. 너무 잘 어우러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을 보시고 또 뒤로 돌아서 저 바깥 공간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다양한 정원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제가 정원 알라미를 위해서 오늘 준비한 게 진짜 많거든요. 뭘 준비했어요, 또 이번에는? 정원 박람회장에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빅체인지 콘텐츠인 정원 드림호. 드림호요? 네. 아니, 정원 안에서 아름다운 정말 대자연을 보는 것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배를 탄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어떻게 꿈의 배에 함께 승선을 해보시겠습니까? 와, 이거 이름만 들어서는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드림호라. 한번 타러 가시죠. 이쪽으로 이쪽 갑시다. 드림호! 푸른 물살을 가르며 정원을 바라보는 호사 함께 누려보시죠. 드림호 여기입니다. 우! 멋있죠? 벌써 멋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니 멋진 배가. 저는 사실 수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진짜 자주 와본 사람으로 한 명으로서 이 국가정원에 이 배가 없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운 배가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드리모라고 이번에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서 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생겨서 너무너무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 박람회 기간인데
정말로 그 아름다운 풍경을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네. 시기인 것 같아요.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국가적 내에서 이곳에서 지금 제가 배를 탈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국가 정원인데 정원에서 네. 호수 위에서 요트를 타고 구경을 한다? 와, 말 다 했죠 이거. 이거야말로 우리가 상상했던 그 꿈의 그림이 아닌가. 그래서 이름이 뭐다? 프리호. 좋아요, 다 가자. 자, 한껏 들뜬 고객들을 태우고 정원 드림호 출발합니다. 봉화 언덕을 지나 유유히 항해하는 배는 잔잔한 물길을 따라 동천으로 나아갑니다. 아이고, 숙여! 아슬아슬한데? 숙여! 아슬아슬해! 숙여야 돼! 아슬아슬해! 야! 야! 이게 길이었네. 해외 온 것 같아요. 와, 너무너무 멋있는데요? 순천 호수정원에서 동천 테라스까지 2.5km를 운행하는 정원 드림호. 정원과 도심을 잇는 국가정원 뱃길에선 시시각각 변하는 동천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마음에도 담고 사진으로도 남겨본다면 자연이 전하는 감동을 오래도록 소유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정원 알림이와 함께한 하루 어떠셨어요? 아,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정원 알림이 덕분에 정말 정원 알람이가 딸랑딸랑 알람 울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쵸? 또 오고 싶네. 또 알람이 필요한 순간에 제가 또 불러드릴게요. 아,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름다운 정원의 밤을 선물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밤의 정원을 물들이는 반짝이는 빛의 향연.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세상으로 들어가서 밤의 정원이 선사하는 찬란한 낭만을 즐겨볼까요? 야, 여기는 그냥 뭐 반나절 다녀와야 되겠다가 아니라 네네. 종일 코스를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시면 밤까지 가서 무조건 야경을 봐야겠네요. 야경을 봐야 되니까. 네네. 이게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주째 되는 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오늘이 그러니까 벌써 한 2주 조금 넘은 시간인데 100만 네.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많은 어떤 예쁜 꽃들도 볼 뿐만이 아니라 네네. 안목도 좀 넓히시는 어떤 맞아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저희 갔다 와서 나도 왠지 오늘 집에 갈 때 화분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우리 앞마당에 정원 좀 갖고 와야 되겠다. 네네네. 이런 느낌을 받으시고 갈 것만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가시면 그 마음 확 와닿을 것 같은 게요. 예. 작품 정원들도 시민분들이 디자인한 그런 정원도 거닐어도 보고 그렇죠. 또 배 타고 구경 도 하고 밤에 야경도 보고 이 축제가 10월 31일까지 한다잖아요. 10월 말까지 한다. 네, 그러니까 가을의 풍경까지 계속 구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빨리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AI 아시죠? AI 인공지능. 근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챗GPT라는 게 이게 요즘 아주 혁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8분 5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과제하면서 모르는 거나 있을 때 써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챗GPT 쓰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출시 직후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약 2개월 만에 전 세계 이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했다. 인간과 같은 자연스러운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다. 디지털 동반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가올 미래 혁신의 동력으로 일상에 파고든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 그 모습을 따라가 본다.
딥러닝이란 화두를 던지며 세계를 휩쓴 알파고 쇼크 이후 7년,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적인 답을 내놓으며 점차 인간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챗 GPT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곳을 찾았다.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그리고 최근에는 랭귀지를 활용한 멀티모달 AI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인공지능을 연구 중인 임성훈 교수. 현재는 연구팀과 함께 영상의 정보를 문자로 치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AI 분야 전문가인 임성훈 교수에게 챗GPT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 한 글자씩 떼어보면 챗은 이제 챗봇을 의미를 하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해서 마지막에 있는 그 T, 트랜스포머가 결국 딥러닝의 기술을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는 또 무엇인가를 판단하면서 순차적으로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기존 챗봇 대비 단어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자연스러운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식과 접목하는 기술에 따라 무궁무진한 활용도를 선보이는 챗GPT. 이를 이용해 자기소개서, 논문 등을 작성하거나 학습에 활용한 사례는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답변을 예측하는 언어 모델에 기반해 마치 정답인 듯 오답을 말하는 환각 현상은 현재 챗GPT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나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지금 자연스러운 언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답변을 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 서비스 응대에 하는 데에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에는 뭐 법률적인 서비스라든지 의료적인 서비스 혹은 심리 상담하는 서비스들을 특화해서 챗GPT를 학습시키고 그런 비즈니스에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되는 혁신의 바람 속 AI 기술의 국산화와 국내 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 대구의 한 기업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원천 기술을 통해 자신들만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저희가 만든 솔루션은 회사 내에 필요한 어떤 보안이 필요한 문서에 대해서 바깥에 노출하지 않고 인터넷망이 아니라 폐쇄망, 인트라망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올려서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빛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작고 또는 중견 정도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저희가 제공해주면서 동반 성장을 해가서 좀 그런 기업들이 커질 때 우리도 같이 커질 수 있는 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게임 속 캐릭터와 대화를 나누는 채팅형 게임을 개발하는 등 사용자의 감성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다방면의 시도를 이어나가는 이곳. 인공지능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향후 혁신의 속도와 방향은 큰 과제로 남아있다. GPT-4가 나와서 GPT-4는 텍스트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지금 가능해서 아마 그 방향이 이미지를 넘어서서 이제 비디오라는 정보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진화를 거듭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화에서 예술 창작까지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여겨지던 창작 분야에서 직접 챗GPT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민우석 씨를 만났다. 사람들 거리가 멀게만 보이던 이 순간이 지나갔으면 해요. 되게 핫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봤는데 어색한 듯하면서도 또 되게 정교한 면이 있어요.
우선 평소 음악 스타일에 대한 키워드를 줘 챗GPT를 가수로 빙의시키고 원하는 분위기의 곡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가사는 너무 귀여운 것 같고 코드는 그래도 흔히 쓰는 코드 진행이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이거는 어떤 작곡가가 그냥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할 것 같아.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으로 탄생한 새로운 봄 캐롤 지금 공개합니다. 새 학기 새로운 시작이지 온 세상이 꽃 피우는 날 봄바람 따라 나도 걷고 싶어 여기저기 희망이 가득한 거리로 봄바람 따라 함께 춤을 춰 나와 시작을 하자 하늘도 우릴 응원하고 있어 우리의 꿈을 위해 우리의 꿈을 위해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오묘한 애한 느낌이 코드나 가사 같은 부분에서도 얼추 제가 썼을 법한 내용들이 담긴 것 같아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만들고 하는 게 다 좋아서 혼자 다 곡을 쓰는 건 좋아하는데 언젠가 재미로라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보다 뛰어난 기계에 거듭된 진화.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SF 영화처럼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걱정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이롭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더 크고요. 그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인공지능 로봇 타스가 그 주인공 쿠퍼를 살려주는 장면도 있는데요. 유머러스 혹은 인간적인 면모를 저희가 설정할 수 있게 만든다면 사실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파고든 챗GPT, 그가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야,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딱 알아서 해주네요. 오늘 클로징으로 써야 될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요즘 뭐 숙제나 뭐 자료 조사할 때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굉장히 똑똑하지만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도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요. 더블 체크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발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 네. 인공지능은 지금 인간을 보조하는 도구에 불과하더라도 언젠가는 맞아요.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얼마나 현명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시시각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제대로 펼쳐져 있는 것이 이제 비슬산 참꽃 군락지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비슬산 정상이에요. 해발 1000m 넘는 이제 고지인데 넓이가 30여만 평이 넘거든요. 이곳에 해마다 매년 이제 4월 중순경이 되면 이제 참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참꽃 군락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그래요. 예, 너무 좋죠. 따라오니까 너무 좋아요. 좋죠. 이게 애 고기 시켜주려고 내가 웃고 왔는데 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는데 오셔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민기 씨 한번 할래? 안녕. 빠이빠이 해줘. 빠이빠이 해줘, 강민.
드셔보고 김치 하세요. 김치. 우리요 삼동시에 예, 구경하려고 배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시동생이요. 우리 구경시켜 준다고. 축제 가서 해갖고 그래 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 이제 더 올 수 없는데 그래도 네, 그럴 왔죠. 사람들 보고 하니까 기분이 좋다. 너무 좋고. 예, 비술산이 창고 축제로 유명한데 오늘 또 이렇게 와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그래 물론 뭐 냉해를 안 맞았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보기가 좋습니다. 예,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물 좀 다른 거 줘가 또 잠깐만 그것만 하게 됐어요. 좀 빼주셨으면 근데 꽃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그렇다. 우리 오랜만에 코로나 끝나고 처음 왔거든요. 공기가 맑아서 좋은 점도 있고 꽃이 좀 냉해를 입어갖고 좀 아쉽기는 해도 그래도 즐거워요. 때는 힘들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꽃을 보려고 왔는데 꽃이 없어가지고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오늘 레슨 빠지고 와서 언니들하고 같이 올라와서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원래 산에 잘 못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되게 좋고 꽃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네요. 아드님 참꽃으로 이행시 어머니를 위해서 참 너무 어려운 거 싶긴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엄마. 미안. 못하겠어. 정답이 막 있는 거 그런 게. 참냐? 참 이쁘다. 꽃은 나. 참 이쁘다. 꽃처럼 이쁜 저. 없어진 너. 근데 완전 찐 분홍빛이 아니라 냉해 때문인지 약간 옅은 색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아, 그렇죠? 예쁘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뭐 축제는 열리지 못했습니다만 꽃은 항상 피고 있었고 네네. 4년 만에 축제가 지난 주말에 열렸다고 하는데 아주 성황리에 종료됐었다고 하네요. 네, 예전에는 전기차로 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셔틀버스가 운행된다고 하니까 참고도 하시고요. 네. 올라가서 또 맛있는 간식을 먹는 게 재미인데 그래도 그렇죠. 되돌아오실 때 쓰레기 꼭 챙겨서 오시는 센스도 함께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예쁘다. 꽃. 꽃처럼 예쁜 시시각각. 좀 전에 방송 전에 뭐 자기가 예쁘다고 막 그러더니 왜 그래요? 부끄러워 하시잖아요, 모두가.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 때문에 날씨 때문에 이 세차기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맞아요. 이번엔 세차의 진심인 동호인들의 그 생생한 꿀팁을 얻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디테일링 세차 만들어 가보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봄이면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습격. 이런 시기일수록 자동차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봄날의 불청객으로부터 내 차를 지키기 위해 구슬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새 차를 사고 저희 가족들이 조금 깨끗한 차를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새 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 차는 운동 삼아서, 다이어트 삼아서 새 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튜닝에 매력이 빠져서 튜닝을 하다가 새 차를 또 하다 보니까 새 차 매력이 빠지게 됐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시작하게 된 세차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빠지게 되는 세차의 매력. 닦고 광내고 함께하고 세차의 진심인 사람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한가로운 주말 아침 남들 다 간다는 꽃놀이 유혹도 뿌리치고 세차장으로 빽빽하게 들어서는 차량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일행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여러분 무슨 사이인 거예요? 아니 오늘 다들 뭐하러 오신 거예요? 세차하러 다들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떤 분들이에요? 저희는 기계공으로! 세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전국에 4만 5천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는 약 5천에서 6천 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 초보부터 고수들까지 어느 누구나 아무나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세차 동호회 회원들의 세차 용품들은 어떨까 궁금해지는데 취미는 장비빨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진리. 빽빽하게 트렁크를 채운 다양한 세차 용품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세차 용품이에요? 네, 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동호회 분들은 다 이 정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용도가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다 다르고 기분에 따라서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뭐 실내 세정, 외부 세정, 뭐 코팅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카샴푸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겉으로 봐서는 뭐가 뭔지 당최 알 수 없는 기계들. 아니 이거는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에요? 아 현재 이 제품은 장기스 제거할 때나 광택낼 때 사용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세차 끝낸 후 물방울 날릴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세차할 때 다 쓰시는 거예요? 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렁크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당당하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각종 세차 용품들. 아니 이렇게까지나 필요하다고요? 일반 세차는 대부분 여태까지의 세차 방식은 물리적인 힘으로 힘에 의한 세차였다면 저희는 이제 약품과 여러 가지 스킬들로 좀 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차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디테일링 세차를 위한 용품들을 꺼내보는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골라 사용하듯이 오늘의 차량 컨디션에 맞는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아, 요즘 황사랑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요. 알칼리 성분의 프리워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윤활력이 좋은 카샴푸를 써서 이제 미트질도 하고 또 타이어의 갈변 제거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준비 다 하고 이제 시작할 때 기분 네. 어때요? 아 이제 더러워진 게 깨끗해질 생각을 하면은 짜릿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꽃가루와 각종 얼룩들. 혹시 봄철 세차에 꿀팁 같은 건 없을까? 가장 좋은 거는 세차를 굉장히 자주 해주신 게 제일 좋습니다. 도장면에 있어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왁스로 보호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왁스 같은 거 작업을 했을 때 정전기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이와 같이 먼지들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차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를 선택하실 때는 정전기 발생이 좀 덜한 왁스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묵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 시작된 세차.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을 뿌리며 정교한 손놀림을 뽐내는 회원이 있는 반면 거침없이 현란하게 비누 거품을 뿌려대는 신입 회원도 눈에 띄는데 성우씨 이솔로 쓰시면 안 돼요. 이솔로 쓰면 키스 다 나거든요. 다른 차들도 더러운 차들이 어떤 차들이 했는지 모르고 이 보시면 여기 안에 이물질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거 이제 개인이 쓰는 거 좀 부드럽고 깨끗한 거 이런 걸로 관리를 해야 차에 키스에 도장이 안 나요. 샴푸를 넣어서 거품 물을 많이 머금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미트질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미트질 살살 하시고 세게 하면 도장에 키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건 특급 가르침이요. 덕분에 한결 섬세해진 손길. 그런데 선배님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어요. 아무래도 알려주신 대로 하면은 더 깨끗하게 되고 또 차에 키스 같은 것도 확실히 더 안 생기고 해서 좀 너무 좋아요. 여기 나와서 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도 재밌고 또 도움도 받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모여보세요. 네. 다들 여기 오세요. 회장님 호출에 뭔가 냄새를 맡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세차 상식도 한번 풀어보시고 상품부터 타가시는 디포 퀴즈. 예. 예. 좀 더 하기 시작해주세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석회물에 맞아가지고 석회물을 지울 수 있는,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땡땡으로 지울 수 있다. 뭘까요? 정답! 자, 저기 우리 바로 보자. 퐁퐁! 땡! 정답! 자, 여기 콜라! 마시세요. 정답! 정답! 식초! 딩동댕! 자,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식초는 산이고요. 석회수는 알칼리거든요. 알칼리는 산으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상식도 채우고 주머니도 채우고 어느새 세차장엔 너나 할 것 없이 웃음꽃이 피어난다. 자, 이제 휴식도 즐겼겠다. 본격적으로 광을 내볼 시간. 저마다의 장비와 비법들로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보기 시작하는데, 타이어 드레싱은 보통 제일 마지막인들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세차를 하고 나서 물기가 차에 많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닦아줘야 되고, 그리고 먼지가 묻기 전에 왁스도 빨리 발라줘야 되거든요. 왁스를 매기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사람들은 광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지만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차량의 도장면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어? 오랜만에 핸드왁싱 한판 어때요? 뭐 오랜만에 뭐 한다고 해서 나한테 되겠어? 아유, 형님 나한테 껌이죠, 형님. 헐. 가요. 오라, 갑작스럽게 성사된 결투. 일대 동호회장과 현 동호회장의 세계 대결 소식에 하던 일 다 멈추고 한 걸음에 달려오는 회원들. 자, 그렇다면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의 압승이라고 봅니다. 현역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구간이 명관입니다. 오직 세차 동호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대결. 자, 두 분 준비되셨어요? 예, 시작하시죠. 열띤 응원 속에서 각자의 노하우로 왁스를 칠해보는데, 잠깐, 근데 지금 맨손으로 광을 내고 있네요. 이건 도대체 무슨 퍼포먼스? 손으로 하게 되면 이제 왁스에 보면은 천연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열로 그 알갱이를 녹인 다음에 발라줬을 때에 그 왁스 본연의 그 특성들이 더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왁스 할 때 손으로 녹여줘가지고 발라주는 편입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두 사람.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로 그때 느닷없이 물을 뿌리는 심판. 아니, 이건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 물 뿌린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물방울이 얼마나 이쁘게 잘 맺혔냐, 그리고 물을 뿌렸을 때 물방울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물이 얼마나 이제 차에 많이 붙어 있냐, 그 두 가지를 보기 위함이거든요. 아무래도 물이 좀 덜 붙어 있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물방울이 이쁘게 맺히면 맺힐수록 좋은 거고, 이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뿌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엔 어느 쪽이 더 깨끗해 보이나요? 1대 매니저님, 스팽글님 승리로. 1대 동호회장의 승리로 끝난 대결. 승부 뒤엔 영광의 광만 남고. 잠깐, 근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자동차. 회원들의 신기를 건드리는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얼룩들. 바깥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엔진 룸도 어마무시한데. 아니, 요새 황사가 유행이라 가지고 황사 에디션. 이게 뭐야? 이렇게 더러운 차 본 적 있나? 아마 살면서 이렇게 더러운 차 못 봤어. 차주 누굽니까 이거? 아니 뭐 어디 오프로드 다녀오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저 차. 저 입장에서 폐차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도 혹시나 변신이 가능합니까? 저희는 가능하죠. 네, 저희는 가능하죠.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가시죠. 동호 회원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감독. 그만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 여러 명의 손길이 하나둘 닿기 시작하자 그동안 머금고 있던 먼지들을 뱉어내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대변신. 아까 그 차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잖아. 오. 이거잖아. 오. PD님 마음에 드세요? 예. 저희 카페 가입하시면 다 살려드립니다. 저희는 꾀재재 하던 차가 언제 그랬냐는 듯 광명차진이 세차 덕분에 세차로 변신 완료. 자, 이제 세차가 모두 끝났나 싶었는데, 바로 그때 비장의 무기를 들고 나타난 한 남자. 오늘 자동차 연박 살균하실 분 있어요?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제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동호회 회원들 이제 세차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막 살균하는 겁니다. 근데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거 막 계속 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인 쪽으로 해서 이제 살균, 세균 이제 없애는 거.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혹시 직업이 경비사십니까? 네. 아니요. 저는 전혀 관련 없는 직종입니다. 농산물 유통업입니다, 저는. 기계를 차량에 넣은 다음 에어컨을 틀고 작동만 시켜주면 세균 고민 끝. 어때요? 참 쉽죠잉? 오, 괜찮아요? 오, 좋아요. 아, 냄새 너무 좋아요. 진짜 새차 같아요. 다시 새차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세차하시느라 수고하셨으니까 맛있게 많이 드세요. 네. 세차도 완벽하게 끝냈으니 굶주린 배도 채워가는 타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차에 차량 틈새들에 그 세차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사이드 미러 틈새에 보면 물티슈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걸 밀어넣어 이렇게. 아, 밀어넣어요? 어, 밀어넣으면 그 물티슈가 말라있으니까 물기 안에 있는 흡수해서 다시 빼면 되니까. 사실 세차라는 키워드로 만났지만 세차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 동호회를 지향하며 매년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고 있다. 사람 냄새 나고요. 힘든 게 있으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세차를 시작하면서 이제 쓰던 물건도 제자리 놔두고 이제 뭔가 이제 깨끗하지 않으면은 좀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이제 잠도 안 오고 살짝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세차는 힐링 캠프. 왜요? 잡생각이 진짜 없어요. 디테일링 포라 파이팅! 함께해서 즐겁고 함께해서 더욱 소중한 것. 평범한 세차가 가져다주는 보통의 행복. 여러분도 올 봄엔 세차 말고 세차하세요. 네. 보기만 해도 좀 개운해지네요. 주인 잘 만난 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은 비가 와도 세차를 할 만큼 진짜 진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정 있으신 분들은 또 모여서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예. 황사 뭐 미세먼지 많은 이 봄날에는요, 네. 자주 세차하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그 황사 속의 중금속이 차를 또 부식시키는 그런 있대요. 그러니까 자주 세차하시랍니다. 이번 주말에 비 소식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최근에요 피겨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피겨 팀 트로피 대회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네. 선수들 좀 멋진 수상 소식 가지고 왔는데 우리 대구 지역에서도요 만 14세의 나이로 멋지게 태극마크를 단 피겨 선수가 있습니다. 네. 서민규 선수 만나볼게요. 트리플 사이코 더블 악셀.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서민규입니다. 처음 스케이트 탔을 때는 5살이었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타고 있어요. 트리플 럭. 피겨는 나의 인생과 같다. 11년 동안 계속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함께할 운동이어서 진짜 잘하고 점프도 진짜 잘 뛰고 모든 걸 다 잘하는 선수인가. 피겨 스케이팅에는 스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민규가 손끝 하나도 신경을 써서 열심히 타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보다 좀 어린데 국가대표가 됐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클린 경기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끝날 때 봤어? 이게 나야? 이런 생각? 상상치도 못한 점수랑 등수가 나와서 그때 감정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만 14살 때 첫 국가대표가 되었었는데 지방에서도 이렇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좋았어요. 선배들이랑 형아들한테 아직 배울 점이 많고 갈 길이 멀다는 걸 느껴요. 그 형을 보면서 스케이트를 시작하고 꿈꿨었는데 같은 대회에서 같이 붙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집중을 끝까지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점프로 들어가는 스피드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정적이에요. 네. 뭔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민규는 무대 체질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대를 즐길 줄 알고 표현력이 일단 훌륭한 선수고요. 점프도 한번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고 나면 잘 감을 잃지 않는 선수입니다. 뒤로 더 앉아야지. 뒤에 손 더 들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계속 가만히. 다리 아프면 조금 쉬었다가 해. 둘. 정신. 엔. 룰. 업. 좀 여자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 혹시라도 이제 지금 결정하면 앞으로 계속 쭉 가야 되니까 한 번 더 저희가 정확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한 게 그때는 아까워서라도 계속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재미있어서 계속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배울 점도 어머니한테 많은 것 같아서 어머니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가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점프 많은 스피드를 동작을 한쪽 동작으로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목 좀 눌렀다가 로커하면서. 이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크로스, 스핀, 랜딩 진짜 하고 나면은 속도가 좀 안 나가지고. 역시 팩트리 첸 선생님한테 받으니까 조금 더 작품이 섬세하고 상체랑 어퍼바디 이런 게 많이 쓰는 작품이어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해내면은 정말 좋은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발목을 누르면 멈추고 시선 한번 보고 갈 수 있는데 발목을 안 누르고 자꾸 몸만 돌려버리니까 이게 뒤로 못 빠져나가요. 쇼트는 플라워 댄스고요. 프리는 노트르담의 대성당 음악입니다. 쇼트는 민규 표현력이 좋은 민규의 강점을 제일 부각시킬 수 있는 음악을 저희가 상의 후에 골랐고 프리는 민규 선수의 하고 싶은 음악, 민규가 셀렉한 음악을 골랐습니다.
떡볶이, 피자, 치킨이요.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으면은 스케이트 탈 때 좀 후회가 돼서 지금 좀 힘들어도 스케이트 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만 참아보세요. 아닙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민규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상훈련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고 스케이트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훈련하는 것 같아요. 자, 랜딩. 오케이. 랜딩. 오케이. 하네스 훈련은 점프 뛸 때 순발력이나 점프 회전축이나 공중자세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지금 트리플 악셀 점프를 제가 연습하고 있는데 보통 점프 한 개당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 점프를 확실하게 연마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둘, 발 집어넣었다가 오른쪽을 더 봐야 돼. 그래서 심판석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야 되는데. 숙소나 이런 게 제공되지 않으니까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또 좀 피곤하기도 해서 다음 날까지도 좀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에 한두 번 가면은 형 누나들이랑 같이 타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점프는 트리플 트리플 콤비네이션 점프이고 이번 시즌에 하고 싶은 점프는 트리플 악셀이나 쿼드러플 점프를 하고 싶어요. 주니어 그랑프리에 선발전 돼가지고 성적도 3등 안에 드는 거 목표예요. 잃은 것은 친구, 얻은 것은 인기.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 피겨하면은 서민규 그런 느낌을 받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10년 뒤에 민규야 열심히 계속 운동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선수가 되렴. 화이팅! 중3이면 아직 어린 학생인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토록 또 잃는 걸 감수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대구는 피겨스케이트의 좀 변방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빙상 인프라가 서울의 수도권에 또 집중돼 맞아요, 있고 맞아요. 국내에 빙상 피겨 빙상장도 하나 없거든요. 그런데도 중3 학생이 국가대표까지 정말 민규, 민규 어머니, 민규 아버지 네네. 정말 다들 대단하십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피겨 꿈나무들이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마련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네. 대부분 자비로 아니면 후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좀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규 학생 근데 곧 또 멋진 모습 그렇죠. 포디움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끝까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몇 도라 그랬죠? 대구 30도, 경주 갑니다. 31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